이 공부를 하는 게 사람을 이해하는 거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사주를 알아. 근데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 아, 저 행동이 어디서 나온 거로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저걸 좋다, 나쁘다. 나의 아상에서 저걸 좋다, 나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고. 제가 왜 저러는지를 알잖아, 내가. 그럼 그 안다는 거는 뭐냐면, 이해할 능력이 생겼다는 거야, 그 사람을 내가. 맞잖아. 이건 왜 가지고, 그 어디에서 나온 걸로 이제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 얼마든지. 당장은 안될 수도 있어. 자기 성질이 있으니까. 근데도 이해할 수 있어. 그런 거야. 그러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 내 아상에서 그런 그 쟤한테 어떤 행동을 했어. 내가 실수를 했어. 그럼 그 실수한 것도 내가 알겠죠. 그걸 모르면 내가 무슨 실수했는지 모른다고. 결국은 뭐냐면 나를 알게 되는 거잖아, 이게. 그지? 그런 거야. 엄청난 거야. 여러분, 이 공부하고, 이제 뭐, 불교 공부하고, 세상의 진리 공부하고, 이게 이유 있는 접근, 팩트 체크를 하는 거지, 이상의 공부는 없다. 이 사주 공부가. 물론 이제 다른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없이 많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좋은 것일수록 더 부작용이 심한 거야.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요거 배우면 요거 안 될까 봐. 또 요거 하면 또 큰일 날까 봐. 구더기 무섭다고 장못 담그는 거하고 같은 거지. 이게 어제도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좋은 이론이고, 아무리 좋은 소리고, 그게 내한테 피부로 다가오지 못하면, 그건 그냥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돼. 마치 이런 거지만, 연애 박사가, 이론적인 연애 박사가 실제 연애를 할때 잘하느냐? 아니거든. 인생도 마찬가지야. 세상의 모든 진리, 뭐, 이것저것 뭐, 엄청나게 공부해서 실전이 안 되면, 그 실전이라는 건 내가 소화를 하는 과정이거든. 내가 경험을 하는 과정인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생에, 여러분이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만큼 경험을 하고, 얼마만큼 알고 가겠냐 이거지. 여러분, 이거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야. 나의 인생을 살면서 그 중심으로 여러 사람의 인생을 내가 상담하고, 고민하고 한 거잖아. 이거 뭐냐고, 이게. 이렇게 좋은 게 어딨어. 그런 거안 하면 그냥 내 혼자, 내 인생 그냥 살다 가는 거 아니야. 이게 기도가 아니고 뭐고, 이게 수행이 아니고 뭐고,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냐고, 관적으로 느끼는 거. 그럼 아니면 그럴 일이 없잖아. 그냥 나 생각대로 요 이놈이 생각이 사람은 저마다 빛이 있어요. 저마다 빛이 있어. 자기 빛이 있잖아. 자기 빛이. 근데 빛 없는 애들도 있어. 동물 같은 애들. 그걸 불가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거야. 무명. 알지 못하는 거. 백천만금 난조 안 되는 사람. 백천만겁 동안 빛이 전혀 없이 사는 인간들도 있다고. 그 무명이라고 해, 무명. 그걸 난 뭐라 그랬어요? 문맹, 신맹, 이랬잖아. 신맹들이 많지. 요즘 문맹은 없으니까. 신맹이나 무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가 있어야 좀, 뭐좀 빛이 나야 될거 아니야. 희미하게라도 나야 될거 아니야. 그게 내 존재 가치인데. 예?
반딧불도 빛이 있는데 하물며 인간이 빛도 없는 인간인 거야, 이거. 무명인 거지, 완전히.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공부한다는 게. 그리고 이걸 해가지고 뭘 대단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나의 보디가드가 돼. 내 삶에. 그 보디가드라는 그 존재가 내 안에 참 나인 존재예요, 그게. 괜히 이게 내 백이 되고 내 보디가드가 돼. 내 힘이 된다니까. 믿을 구석이 있는 거잖아. 이거 공부해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그런 걸 가지게 되는 거지. 외로운 게 아니야, 사람은. 응? 내 안에 그 존재가 외로운 게 아니지. 이 사람 몸이라는 건 원자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 원자는 죽어도 절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거지. 다음 생에. 그 죽는 게 아니야. 그 원자에 들어있는 바코드는 죽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 바코드가 자꾸 이제 개선되는 거지.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진화되는 거고, 인간이랑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길게 보면. 그게 우주의 그 모든 원소가 그렇잖아. H, 수소, O2, 산소 두 합쳐가지고 물이 되는 이치거든. 우리 인간도 다 그런 원소의 합이라고. 죽으면 어떻게 돼? 다 분해될 거 아니야. 분해된다고 그게 그 바코드가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 그 바코드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런 거요. 그러니까 뭐 죽음이 뭐 그렇게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다른 걸로 변하는 것일 뿐인데. 바코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이런 거야, 여러분. 사주가 맞냐, 안 맞냐? 운이 맞냐, 안 맞냐? 응?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모르는 거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안 맞을 수가 있나?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내가 밀가루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주는 떡으로, 떡이 된 거고, 어떤 사주는 빵이 된 거야. 옛날로 치면, 우리 빵 없을 때는 떡 뺏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외국 가면 빵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다르다 이거야. 얘는 떡이 돼야 되는데 왜 빵이 됐냐 이거지. 틀렸다 이거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맞잖아. 밀가루로 태어난 건 분명히 맞는데 얘가 빵이 돼야 되는데 떡이 됐다 이거야. 틀렸다 이거지. 틀린 거야 그거? 그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 빵 만들 거를, 응? 뭐, 자동차 만들 일 있어? 빵으로 태어난 애한테 얘가 자동차 되겠대, 자기가. 돼, 안 돼?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잖아. 적어도 그건 안다고, 이건 보면. 여러분.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백발이잖아. 맞잖아요, 그게. 적성 잘못 건드려가지고, 엉뚱한 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똥오줌 가리는 거란 말이야. 똥오줌 가리는 게 그거 아닌가? 강아지들 여기저기 막 싸대, 제끼면 그거 답안 나오는 거지. 적어도 이건 보면 그런 일은 없어.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크게 봄, 그렇지? 여름,
임묘진. 사오. 신예승. 회자주.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이게 지금 내년 운세를 강의하는 거는 그냥 일간 대비, 그냥 사주 팔자를 다 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때그때 다 틀려. 그러니까 무토일간이 뭐 평관해가지고 올해는 힘들고 좋은 사람들도 많거든. 실제 사주를 보다 보면. 그럼 의미가 없잖아. 그런 걸로만 따지면 다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다 정확하게 얘기해줄 수 있냐고. 근데 정확하지도 않는 거 뭐로 이거 그냥 그러면 운강이 하냐 이거지. 뭐하러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운을 강의하는 거는 나 개인의 그 운을 다 들여다서 상담하는 게 아니잖아. 전체적인 마인드. 아까 얘기했듯이 똥인지 오줌인지만 알고 보내자 이거야. 그런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틀리다. 그런데 의미가 있다 이런 거지. 예. 아까 그 얘기 이런 거 있어. 딱 내가 댓글 딱 보면 딱 댓글 다는 말만 딱 들어보면 내 강의를 다 안 들었다. 그거 하나만 딱 보고 지금 댓글 단 거다. 이게 다 보여. 맞잖아. 뭔 질문을 딱 하면 다 안 본 거야. 요것만 딱 봐가지고 그것만 질문한 거야. 다 들여다 그걸 처음부터 그걸 다 봤으면 그런 질문이 안 나오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 뭔 도움이 되겠냐고 그거. 마치 이런 거지. 무토에 뭐 자월에 무토다 하면 자월 무토만 그 부분만 싹 돌려가지고 그 부분만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면 아유 끊겼는데요. 이래. 뭔 도움이 되냐? 그거 안 보는 이만 못해. 왜냐하면 앞뒤 전후 중간 다 생략하고 그것만 딱 본 거니까 그거 안 보는 이만 못해요. 그거는 맞잖아. 엉뚱한 오형은 나 아엔 어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자기 인생을 보는 거잖아. 물론 뭐 그 이 운 보는 사람들이 호기심이잖아, 호기심. 그러면 그 본질 속에는 뭐냐면 불안감이 있는 거야. 내가 내 힘으로 막연한 거야. 어떻게 살지? 응. 거기 또 혹시나 뭐 좋은 일 없나? 또 더 불안한 사람들은 어떤 거냐? 나쁜 일 어떤 건지 조심해야 될 거 뭐냐 이거야 도대체. 죽게 하는 사람들 찾아내려고 그래 그걸. 좋은 얘기해도 아, 저 속에는 또 나쁜 의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전체적으로 봐라. 전체적으로. 그럼 무토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 한 해 군대 갔다 온다 이렇게 생각해라. 야, 요즘은 뭐 70만 원, 80만 원 하대 월급이 군대. 이야. 나 다닐 때 3만 원, 병장 월급이 3만 원, 6천 원 뭐 이랬는데 1500 돌아가서 나왔어요 아들. 그러니까 밥 먹여줘. 체력 단련 시켜줘. 입혀줘. 먹여줘. 에? 멘탈 키워줘. 야, 진짜. 그러면 이제 갑진년이다 하면 요것도 봄의 성분이고 그렇죠? 요 올라온 것도 봄의 성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봄생은 봄에 태어난 무토는 반드시 이 갑진년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사주라는 얘기야. 근데 월의 성분이 들어왔으니 내가 월은 사회라고 했잖아요. 사회 뭐 부모 형제 뭐 이런 거 되는데 그것에 내가 적응할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럼 좋은 거야 나중에. 경험을 하는 거잖아. 힘들든 뭐든. 그죠? 단련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데서.
이게 보면 십성으로 관성이죠. 그쵸? 관성이라는 건 어떤 거야? 나를 보는 거야? 남을 보는 거야? 남하고 나 사이의 그 연결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관성은 환경도 되는 거야. 관성은 인간으로 치면 관성은 그 집단 같은 거니까. 그지? 법 같은 거잖아. 그럼 내가 살아가는 환경 같은 것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월지가 또 환경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관성에 적응해야 되겠죠? 마치 내가 군대 가면 그 군대 그 법에 적응해야 되는 거죠? 그지? 예, 그게 적응하면 그게 습으로 남으면 이제 그게 내 그 노하우가 된다는 거야. 예, 그렇게 보시라는 거야. 그리고 크게 박아서 일간 대비로 이게 목국토다, 목국토. 목국토는 뭐예요? 목국토는. 뿌리 박는 거야, 내가. 예? 피부로 느끼고 뭐 해가지고 내가 경험을 하는 거야, 실제. 뿌리 박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목국토가 뭐라 반복 숙달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인월생은 이게 장생도 되지만, 평관이니까. 군대에서 딱 버티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지. 힘든 상황을 버티면 그 버틴 만큼의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거지, 자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봄생들은 그냥 버텨라, 버텨라. 안 버티면 어떻게 올 거예요? 뭐, 뛰쳐나서 탈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 이게 갑진인데 이게 진토가 뿌리가 들어온 거잖아. 뿌리가 들어온 운은 독을 때려요. 여자 사주에 뭐 신약한데 뿌리가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독립이야, 그냥. 약해서 이거, 아이고, 이혼해가지고 집 떠나면 고생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 두려워가지고 못 떠났는데 비견은 딱 들어오잖아. 그럼 뭔가 될 것 같이 나간다니까. 자주 독립하려고 하는 거지. 비견운은 자주 독립하려고 생긴 눈이 아니야. 뿌리운은. 그거 착각하지 마. 쓸데기 없이 고집 생기는 눈이야. 쓸데기 없이. 근자감, 쓸데기 없는 자신감 생기는 거야. 그럼 만약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에이씨, 내 이 직장 아니라도 내가 그런 생각 든다니까. 그럼 나가면 이제 마탱이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응? 상기숙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가 되는 거야. 비거부는 그런 눈이라고. 딴에는 어떻게, 아,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뭐 이러면서, 비거분이 그런 눈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국토 운이니까 움직이지 마라. 그러면 이런 거지. 막, 그, 왜, 저, 왜, 그, 놀이동산 가면은 막 흔들리는 막 그런 거 있잖아. 안 틀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힘 딱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겁 그는 그거 힘 주려고 만들어진 그 힘이지 쌀때기 없이 팡 해가 날아가보려는 그런 힘이 아닌 거예요. 자주 독립하려고 그런 운이 아니라 이거지. 맞죠? 평관운에 자주 독립하면 어떻게 돼? 조직에서 딱 버티고 우리 조직 내가 살린다 하는 애국자가 돼야 되잖아. 갑진은 애국자가 되라는 얘기요. 애국자 안 되고 그거 힘들다고 저기 이민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고생 바가지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도 이제 관살 혼잡,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진, 이게 임유진이 이게 바쁜 거잖아. 그죠? 봄은 바쁜 거예요. 바쁜 거에 또 바쁜 게 들어온 거라.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의무를 다 해야 될 게, 책임을 다 해야 될 게. 내가 제약이 많은 거고. 그런 거야. 예. 그런 거지. 마치, 이거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 운을 군대 운이다 하면, 이게, 갑진이 군대 간 운이다 하면, 그죠? 이건 신병 때. 이거 일병. 오케이? 이거 상병. 병장 때야, 병장 때. 그런 모습이라고, 봄에 태어난 사람은 딱 신병 분위기라는 얘기야. 할 것도 못하고, 눈치도 봐야 되고, 응. 버티고 있어야지, 뛰쳐나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다. 아니, 신입사원 때 원래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그런 개념. 그게 나중에는 노하우가 되는 거니까. 이게 용신운이니까. 용신운에는 그 부여진 임무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회의 낙오자가 된다는 거라니까. 그런 거. 여기 이제 일병인 거예요, 일병.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근데 책임감이 많은 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눈치 살살 봐야 될 거 아니야. 인성으로. 관성 눈치 어느 정도 이제 보는 거. 여기 눈치 없는 거잖아. 인성 없으니까. 그죠? 여기 눈치 좀 있는 거지. 여기는. 눈치도 있고, 이제, 그 위험 먼 거를 처리하기도 하잖아. 금으로. 능력이 있는 거지. 여기가 상병 정도 되니. 응. 그런 개념 같지 않아? 응. 저거는. 실제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거야. 병장 때 재생산 하려고 하는 거지. 응. 그렇잖아. 이런 패턴. 응. 재성이 왔으니까 병장이라서 뭐 이런 애들한테 야 누나 좀 소개 좀 해봐. 여자나 꼬시려고 하고 앉아 있고 재성이잖아. 재성. 응. 이제 제대할 때 되니까. 아,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재생살이다 이거야. 그쵸? 그런 거. 그 다음에 책임. 재생살은 책임이야, 책임. 책임이 많은 거죠. 무게잖아, 무게. 무토가 안 그래도 이게 아버지 같은 건데, 편재잖아. 무토 일간이. 근데 재생살의 환경이다 하면 어떤 거야? 재생살이 뭐야? 이 땅에 옛날에 아버지의 모습이라, 재생살이, 여러분. 아닌가? 자식, 새끼, 처자식을 매겨 살리기 위해서 쉴 틈이 하나도 없이 매일 돈 벌어다가, 에? 재생살 시키고, 힘든 데 가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저 이 해자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갑진년을 넘어가면 이제 사오미로 넘어가잖아. 조우운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생의 끝이지. 그죠? 그러니까 해자축생들은 벌써 언제부터 힘들었어? 인성을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저 겨울부터 봄까지. 예? 겨울부터 해, 자, 축, 임, 묘, 진 힘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힘든 사람 같은 경우는 임, 묘, 진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다. 그게 겨울생이다. 이런 거지. 그래서 내년까지가 막바지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 물론 이제 구조에 따라 다 틀려져. 틀려집니다. 어떻든 겨울생은 재생살이야. 감목이 떴으니까. 그런 게 있다 이런 거지. 그러면 무리한 투자, 무리한 사업 확장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겨울생이 진을 만나면 진은 관대의 기질이 있으니까 그 진이라는 글자는 좀 과감한 거야. 노련한 게 아니라 청소년들 과감하잖아. 체력들 가지고 막 하잖아. 그러면 이제 사고수 같은 거, 재생살이 그게 겹쳐서 들어올 수가 있어. 무리한 운동이라 삐끗해가지고 막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 이런 거지. 여기는 해결사잖아. 가을생들은. 그죠? 좋아요, 안 좋아요? 가을생들은 좋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적당히 눈치 보면서 사는 거잖아. 여기는 힘든다는 생각을 안 해야 돼. 신병들이 힘들다 생각하면 돼, 안 돼? 그냥 적응해야 된다. 딱 군대의 모습으로 딱 치니까 딱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 이제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은 요런 것들은 더 조심해야지. 요런 거에 원진, 그죠? 갑진이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뭐 투자라든지 투기라든지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픽업이 이걸 인멸시켜버리지, 싹 가져가 버리는 거잖아. 그런 거. 뭐 요런 거는 또 이제 충이니까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야. 변화가 생기는데 토충은 막 원거리 막 큰 변화가 아니야. 큰 변화를 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토는 뭐냐면 이사를 하더라도 들고 갈 게 많은 거예요. 맞잖아. 창고 안에 많은 게 있으니까 들고 갈 게 많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천천히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거야. 급하게 변화하면 안 된다 이런 거지. 내년 무토는 봄생은 고생하면 나중에 고진감내해가지고 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금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건 겨울생들이야. 내년에. 그 여름 가을생은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 그렇잖아. 이제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행으로 보면 목, 화, 금, 수다. 난 이렇게 그냥 크게 봤으면 좋겠어. 월은 이제 연은 볼 때는, 그치? 그러니까 무토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편관이니까 목이 있으면 이게 힘들어도 버텨야 된다. 그리고 월생이니까 이건 용신입니다. 그 용신은 의무라고 했잖아, 의무.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얘는 고생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나중에 그 노하우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냥 기분 좋게 고생해라 이런 거야. 봄생은. 그 여름생은 살인 소통하는 거잖아. 그치? 마치 일병 같은 거야. 눈치 보는 거잖아. 상관 눈치도 보고 아랫놈들 또 챙겨야 되고 이런 거잖아. 일병 같은.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이제 그런 이게 처세도 되는 거지. 처세. 이거는 뭐냐면 해결약. 가을. 해결사. 문제 해결사죠. 그렇죠? 봄이 왔으니까 가을의 기운으로 식신 제사라는 거잖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문제 해결 군대에서 잘하는 게 상병들이잖아. 일 잘하는 게. 노련한 거잖아. 얘네는 이 일병들은 저 병장 상병 눈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쫄병들은 거느려야 될 거 아니야. 가리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야. 목생화 하면. 오래서. 얘네들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능력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이런 가을생 무토들이 상담을 하러 많이 올 수가 있지. 그렇게 따지면 봄생들은 어떻게 오겠어? 봄생들 오잖아요. 그러면 물론 사주들도 뭐 여러 개 있지만 그 큰 것만 딱 알고 있으라고. 얘네는 버티기 한판 해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면 잘 어떻게 버티게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좋게. 그런 식으로,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일 조심해야 하는 생이다. 근데 이제 그게 수가 인묘돼서 화로 바뀌는 거니까. 자, 무토 입장에서 수는 재성이잖아. 재성인데 이제 내년 지나고 내후년이 되면 인성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현찰이 문서로 바뀌는 시기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되면 현찰이 그냥 꼬라 박는 것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년에 무토가 겨울생이, 아, 선생님, 내 이거 투자해가지고 좀, 돈 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돈이 돼, 안 돼? 돈이 안 되지,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그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 투자하면 언제 돈 벌려고? 언제 돈 벌 계획이냐 하면, 만약에 뭐, 예? 뭐, 25년도, 26년도에 만약에 벌려고 합니다. 어? 단타 하려고 한다 하면, 돼? 안 될 거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문서로, 문서화해가지고 좀 장기 투자로 뭐 한 3, 4년 뭐 묻어서 뭐 하겠다 하면 어떻게 돼? 그거는 괜찮을 수 있다 이런 거고.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겨울생이 갑진년 딱 되잖아. 그러면 돈 나갈 일이 겁나게 많은 거야. 임수가 임묘잖아. 목돈 나갈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 돈 나갈 일들이 생겨. 그럼 돈 나갈 일이 생겼다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무리하게 투자해가지고 이제 뭐 이자를 갚는다거나 뭐 그런 것도 생기게 되고. 아니 가게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수리하고 막 인테리어니까 막 인테리어비 올해 묘 들어와가지고 막 인테리어비 엄청나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갚으려고 한다거나. 그럼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많이 나가니까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 아씨 이거 뭐 주식해가지고 거지 한다거나 막 아니 그럴 수 있잖아. 돈을 빌리려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있어. 어쨌든 그렇게 짤짤거리는데 축소다. 축소. 아니면 허리띠를 졸라 묶거나 이래야 돼. 그러니까 길게 보겠다고 하면 그건 반대 안 하는 거지. 길게. 근데 길게 보는 게 쉽진 않은 거잖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네. 그런 겁니다. 그냥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거지. 이런 여름생들은. 근데 요런 패턴들이 이제 뭔가 대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 예? 남들이 이제 아유 저거 좀 해결해 줘라 해 가지고 해결해 주는 건데 대가를 받는 건데 무토 입장에서는 재성이 강해지는 운이 아니잖아, 갑진년이. 그쵸? 돈 되는 건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봉사의 개념으로 본다, 봉사. 봉사, 그 다음에 경험. 내가 어떤 문제를 처리한 경험. 이런 것도 되는 거지. 이런 것도.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 그 실제 또 사주가 탁 오면 그게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떤 지금 상황이냐 하면 그게 식신제사를 하는데 이게 아주 그냥 공평한 봉사고 요 정도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얘가 좀 오지랖을 떠는 느낌이 또 들 수도 있는 거잖아. 돈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판단 내려주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 판단은 또 길게 봐야 돼, 이렇게. 대운도 봐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상담을 할 때 그 디테일한 상담은 뭐냐면,
이런 운만 보고 그 단편적인 그 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사주를 보고 이 전체를 딱 본 상태에서 대운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이 사람의 인생의 어떤 스토리를 어느 정도는 알고 그 세운의 현 시점을 딱 보고 아 얘가 뭐 이 정도면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야. 하나 가지고 막 악착같이 뭐 내년에 돈 나간다 사고 조심해라. 의미 없어요. 그런 거. 크게 봐서. 예.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 게 그런 겁니다. 오히려 쪽지게처럼 있잖아. 내년에 어떤 문제,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굳이 그 답을 얻는다 하면 타로를 봐준다거나 그렇게 오면 돼. 예? 근데 이제 이 공부는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어렵긴 어렵지. 근데 이제 그거 어렵다고, 아유, 난 언제면 저렇게 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공부다 생각해서 공부하면 돼. 양간의 정제는 기호식품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고, 음간은 저걸 의무감으로 봐요. 정관이니까. 저걸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좀 틀리지? 그 중에 이제 정인합이 제일 심하다. 왜 심을까도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왜 심을까, 그게. 을경합은 또 어떨까? 무게합은 또 어떨까? 그 심리가. 갑기합은 또 어떨까? 다음 주에 이제 기토가 갑목을 보면 그건 좋은 거예요. 음간이 정관합을 한 거잖아. 그럼 갑기합 토가 되는 거잖아. 기토가 만약에 여자다 하면 갑목이 남자잖아. 걔를 어떻게 하는 거야? 토화 시켜버리는 거잖아.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을목이 경금 본다 하면 내가 을목한테 쑥 저 경금한테 가는 거야, 희생하는 거, 뭐 이런 개념으로 보라 이거지 내 말은. 그 틀려요. 합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음관합은 집중하는 것도 되는 거야. 음관의 정관합은이 뭔가 생산성이 있어. 정화는 더 생산성이 있는 거잖아. 끝장 보려고 한다니까 아주. 내가 그래. 그런 거 한번 하면은. 아, 끝장 안 내면 안 돼. 끝장을 봐야 된다고. 술 처먹어도 끝장을 봐야 된다니까, 내가. 허다 마르는 거 없어. 그냥 끝까지 먹어버려야 돼. 아무튼. 놀래버렸잖아. 나 이거 지금 손이 바스러져. 아, 이런 인간 있냐고. 나 그런다니까. 아주 그냥. 손이 바스러졌다니까, 나 지금 이거. 내 손이 아니야. 그 정도로 그냥. 그, 일주별. 일주별. 이거는 이제 인호술. 신자진지. 그죠? 무인, 무오, 무술, 무신, 무자, 무진. 일주는, 어떻든, 배우자다. 그 다음에 신상이에요, 신상. 그러니까 신상이니까 이제 가정도 되지. 일신도 되는 거고. 그런 모습인 거지. 그러니까 첫째는 갑진년이다 하면은 요 갑이 일지에서 나온 글자가 어디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야. 예? 그러면 기혼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어떤 모습이 저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미혼자인 경우는 어떻든 배우자 후보를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지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만약에 연애다 하면 좀 깊어질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저게 평관이잖아. 그럼 연애운은 어때? 저 갑지는 평관을 가지고 온 거잖아. 비겁이 평관을 가지고 왔다. 그럼 뭐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어떤 게 되는 거야? 어디 놀러 갔는데 친구가 평관 이성을 데리고 온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사귀어야 돼? 그런 존재는? 사주에 있는 글자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달라지겠죠? 그치? 정화가 있으면 저 갑목을 그래도 아우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거고, 병화가 있으면 아 예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제 간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식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 식상이 있으면 저 갑목을 어떻게 해요? 어떻든 고르는 거야. 고르는 거. 근데 무토 입장에서 갑목을 보면 멋있기는 해. 여러분. 그죠? 그러면 내가 그 갑목하고 이제 헤딩 하는 거야. 그 경신금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글자가 없다. 이러면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야. 그죠? 부담스러운 존재다. 무토 입장에서 갑목 보면 그냥 애인 같은 존재지. 그죠? 배우자 같은 존재는 아니잖아. 정관이 아니니까. 짝도, 무토도 을목이 짝이야. 이게. 맞죠? 양권으로 보면.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바람 같은 존재지. 그냥 풍. 응? 갑목이다. 멋있겠는데.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무토 입장에서는. 근데 역으로 보면 그런 거야. 꼭 그 평관들이 멋있어 보여. 정관들은, 이런 거야. 사람 본성이라는 게. 근데 만만치 않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더더군다나 이런 패턴은 이게 인이라는 건 인묘진을 또 짜는 거니까. 이런 거 그냥 간단히 해석하면은 인묘진 무슨 모임, 무슨 협회 뭐 이런 데 가 단체 뭐 이런 데 갔는데 뭐 보이는 남자 뭐 이런 거야. 예? 예. 그런 거예요. 그 어디 그런 건데 이제 그 이걸 사주에 따라 이제 인성으로 소통하느냐, 식상으로 소통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부담스러워하느냐에 따라 이제 연애운이 결정이 나는 거야.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 이거는 어쨌든 이거는 격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요 오가 있으면서 이제 어떤 사주든지 진이 이렇게 오면 이거는 진 다음에 사 다음에 오잖아요. 한칸 건너뛴 거거든. 그러니까 크게 봐서 이게 신자진 운동을 마무리하고 인오술 운동을 열겠다.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니까 좀 급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일지 자리가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좀, 만약에 뭐 결혼, 뭐 연애가 나타났다 하면 빨리 하려고 하는 거야. 서두르려고 하는 것도 되고, 그런 것도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 사주 상황고 이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든 크게 봐서 진이라는 거니, 이거는 격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이것도 이제 뭔가 변동,
뭐 이런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충하면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 크게 놓고 보면 다 뭐 연애사는 다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근데 연애를 하더라도 첫째 봐야 되는 건 뭐야? 사주의 연애 스타일을 봐야 된다 이런 거야. 성격을. 남자가 오면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사주 딱 보고 얘가 여자 사주다 그러면 남자가 나타나면 얘가 남자를 어떻게 대하는 스타일이다라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상담을 해야 돼. 사주 보고. 오케이? 그건 기본이 돼야 돼. 근데 기본인데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나서 식당 가가지고 얘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된다고. 그 어떤 남자의 성향을 좋아할 것이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실제 그 남자 사주를 툭 놓고 딱 하면 이 그림을 그려버려야 돼.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얘네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조화를 부릴까 이런 것들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지. 무술인데 무술 일주인데 식상이 없는데 진술 충 딱 때리니까 신금이 뿅 튀어나와서 갑목을 갖거나 아니면 처벌하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면 어떤 거냐면 무식상이니까 무식상들은 처음에 사람을 만날 때 경계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경계를 하는데 이런 거지. 무식상은 운에서 식상운이 들어온 식상을 가진 만약에 관성이다 하면 어떤 거야? 식상을 가졌거나 그러니까 관성의 식상이 일간의 인성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 자, 무식상 팔짱 끼고 이제 인성운의 관성을 봤다. 그러니까 무토가 인성이 있다 이거야. 근데 내년에 갑목이 딱 들어온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안 괜찮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이제 진술 춘 거면 이런 거야. 무식상인 입장에서 저 편관을 보면 무식상은 편관을 그냥 보잖아. 그러면 일단 두려운 거야.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 식상이 없으니까 일단 편관이 오면 식상이 있는 사람보다 더 멘붕이 오겠죠.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른다고 무식상들은 편관운이 오면. 그치? 그럼 편관이 툭 들어올 거 아니야. 그 진술춘 다 클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경계를 했는데 진술춘에 가서 툭 신금이 나왔어. 오지 마! 이러든가 뭐야! 할 거 아니야. 그런다고 왜 이러세요?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멋진 남자니까 바꾸는 싶어요. 지금 마음 상태는. 인성이 있어? 인성이 있어요. 그 인성이 있으니까 그 하는 거지. 인성 없는 사람은 그런다고. 어머 별거리야 뭐 이럴 거 아니야. 인성이 없으면. 인성이 있으니까 아 저거 멋있네. 이게 하면서도 할까 말까 하는 거지. 뭘 아하요? 재성이 있어 없어? 재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닥 좋은 사람 아니야. 맞잖아. 재생 잘 할 거 아니야. 원래 안 좋은 사람이 처음에는 멋있어 보여요. 본질이 그렇잖아. 특히나 재생 살라면서 달고 오는 그 인연은 어우 뭔가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인다니까. 인성으로 제극인 때렸으니까 간 보는 거지 뭐. 간 보는 거야. 올해 간 보는 운이야. 그러면 딱 그 정도까지만 딱 해놓고 이제 남자 사주를 봐야지. 그러면 딱 그런 인간인 거야. 남자 사주 딱 보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오늘 무토의 핵심은 뭐예요? 내년은 편관이다 이런 거야. 편관이다. 사랑 한번 해보려면 힘들 각오하고 해라. 무토하고 기토는 그런 거요. 만약에 음관이다 하면
현관우는 가급적이면 쓸데기 없는 경험 하지 말라 이런 거고, 에? 양간은 어떤 거야? 힘들어도 겪어봐라. 그런 개념이야, 여러분. 그게 이제 내 노하우가 되는 거니까. 고생도 노하우가 되는 거란 말이야. 더 큰 노하우가 되는 거지. 잘 되는 것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또 크게 놓고 보면 무토는 갑진년이 굉장히 큰 그 혼란이면서 도전이 될 수가 있다. 항상 갑진은 이게 뭔가 진이라는 거는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거든. 예? 청소년기가 그렇잖아. 청소년기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다만 이렇게 운을 강의하는 거는 공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공부 차원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공부 차원에서 하는 건데 심각해지면 그 자기 인생 자기가 심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생각이 자꾸 드러나는 인생 뭐 살아오니까 뭐 그렇게 뭐 악착같이 뭐 내 사주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응? 17일날 그 모임은 어떤 이론 명리는 뭐 맨날 하는 거니까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좀 이 그 종교 기도에 대해서 좀 백천만금 난조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 이번 모임 때. 그 뭐 돈을 뭐 몇천만 뭐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편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돼야 삶도 편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으니까 쓸데기 없는 거에 꽂혀 있지 마라. 맨날 올라가면 미끄러지는 걸 맨날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